좋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내가 쟤는 뚝배기 못 넣는 골을 본 적이 없어. 뭐 게임 할 맛 나네. 앞으로 나는 팀갈은 없다. 아 이제 난 대답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아 그게 뭐예요? 너 아레나데나 몰라? 무조건 700원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다냐? 700원? PC로 구글 네이버에 피파월드 검색하시고 700원에 그냥 대답받으면 돼. 아 진짜요? 어 빨리 받아. 어 바로 받아야지. 유벤아 또 현타 올 것 같다고? 야 정리해보고 유벤투스 계속 할 수 있으면 하고. 팀갈은 병이야 병. 진짜 다 팔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나 팀갈 안 합니다 이제. 이번에 팀갈 하면 진심이에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10조 들고 있죠? 어? 형! 왜 10조밖에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예전에도 말했잖아 양발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난 그래서 그나브리도 짝발 쓸 거고 마늘도 짝발 쓸 거거든요. 이게 뭐 양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스탯이 중요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리오만의 슈퍼모티 김민재 샀어요. 일단 요형님들 영입했죠. 에. 스탯 맛있잖아. 양발보다는 스탯을 중요하게 여기 때문에 에, 요정도 되더라고요.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요 요렇게 있어요. 예.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자면 여기 그나브리 갑니다. 이걸로요. 얘가 크로스가 좀 좋던데 보니까. 이거 한번 보여주냐면 근데 하한가 두 개가 쌓였어.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얘랑 좀 비교를 해봤거든. 약 1조 7천억 차이인데 이게 크로스 차이랑 좀 많이 나. 이 보면 크로스 차이가 좀 많이 나. 시야랑 4,6이나 드리블도 봐봐 차이가 좀 많이 나. 이거는 그나브리 이걸로 가는 거 맞지 않냐. 또 좀 돈 쓰더라도. 자 일단 여기는 마즈라이 갑니다. 마즈라이 요거 갈 거예요. 요거 어 형 이거 왜 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마즈라이 갑니다. 스탯 어때요? 맛있잖아. 요거 거의 슈팅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 누구냐면 필립 람. 요거 있던데 크로스 142 짧은 패스 141 긴 패스 141 패스 마스터의 필립 람. 요거 어때? 아 알폰소 데이비스요. 알폰소 데이비스 요거 말씀하세요. 5조예요. 솔직히 하한 가면 얘 가고 싶기도 한데요. 알폰소 네이비스랑 필립 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야 이거는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패스 삑이 안 날 것 같은데? 크로스 142 긴 패스 141이야. 어? 폰지를 사야 된다고? 나 양발에 필립 람 사고 싶은데? 이거 하한에 방금 살 수 있다고? 하한이면 갈만한데? 그 알폰소 네이비스 나 이거 살래. 그 다음에 여기에 저는 칸셀로 갈 거예요. 요거 갈 거예요. 요렇게 존나 때려야지. 요렇게 갈 거예요. 루카스 에르난데스 요거 요거 좀 싸네. 요렇게 요렇게 어떤데? 파바르 쓸까? 파바르 나쁘지 않은데? 파바르? 3조 9천억? 아니 근데 얘가 싸. 하한가에서 그냥 사고 싶어. 얘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냐? 얘 약간 라모스 빌 나던데 루카스 에르난데스. 8에반 써야겠죠? 8에반 나는 레반을 못 구하니까. 캠 레반을 내가 못 구해요.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고 싶긴 한데 못 구하고 얘도 못 구하고 다 못 구해요. 그래서 8에반 가야 돼요. 이거 하한 박아야 돼요. 근데 일단 트레제기가 안 팔려가지고. 아니 급여는 존내 많이 남아. 아 급여는 생각 안 해도 왜냐면 급여가 존나 많이 남아. 보여줄게. 여기다가 급여 존나 높은 골키퍼 노이어 이걸 써도 급여가 남아. 트레제게 빠지고 여기 레반 들어가도 남아. 급여가 급여 5구나 남아. 와 근데 이거 케미 받으니까 미쳤는데. 와 근데 우리 팀에 근데 하나 놀라운 거 하나 말할까 여러분들. 양발이 한 명도 없어. 진짜 피지컬 스탯발로 싸우는 팀이야. 하지만 약발 3도 없어요. 약발 3은 돼. 요 정도면 돼. 아직 들어올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직 케미를 다 받지 못한 상태예요. 일단은 공격수가 일단은 트레제게를 내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트레제게 못 팔았어요. 이거 우리 그 영탄이가 사갈 것 같고 일단은 슈퍼모팅이 들어왔죠. 예, 근데 특성이 이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 얘가 괜찮을지 모르겠어. 트레제게 자리에 레반도프스키 들어올 겁니다. 금카로 FA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일단은 좌우 윙어인데 무시알라 자리에 카타르 월드컵 그나브리 금카 들어올 겁니다. 저 트레제게만 정리하면 들어올 거고 여기서 1위 오르면은 140이 되겠죠. 근데 골결도 1 찍어주면 140이 되겠죠. 위치 선정 140 그리고 커브도 130이 되고 와 민첩성 밸런스 다 이거 겨자만 나오네. 그 다음에 발락을 못 샀습니다. 발락을 못 사가지고 일단은 칸셀로 이거 미넨 유니폼이어가지고 이거 넣었고 일단 요형님들 일단 달리기 빠르고 크로스 긴 패스 시야 이게 좋네. 일단 수비력 질입니다. 몸싸움 살짝 아쉬운 게 조금 아쉽지만
스피드로 승부 봐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대박이에요 여러분. 좌우 풀백 136에 140 나옵니다. 마즈라이 그리고 144에 145 나와요. 둘이 거의 윙어야. 여기 이제 중거리슛 120 나올 거고 골결도 이제 120 찍어줄 거고 얘도 120 나오고 슈퍼우랑 중거리 지리고 크로스 지리고 그 다음에 커브도 이제 120 찍어주고 드리블 이제 밥 민첩 이런 거 다 계좌만 나온다고. 스탠 양문이잖아. 그리고 김민재와 루카스 에르난데스. 그냥 김민재도 130 달리기 나올 거고 134, 134 나올 겁니다. 스피드 빠른 센터백이죠. 빨간색 유니폼 때문에 이거 샀습니다. K22. 그 다음에 골키퍼는 마무리로 노이어. 깔끔하죠? 130이고 다 넘어요. 따봉! 그렇지 칸셀로. 그래 칸셀로 이 맛에 쓰는 거야. 그렇지 이 맛에 쓰려고 내가 칸셀로 저기다 넣은 거지. 설마 또 했는데 슈퍼모팅. 그렇지 슈퍼모팅. 이게 슈퍼모팅이지. 내가 너 이 맛에 쓴다고. 이 맛에 이 맛. 어? 저 새끼 뭐야 틀어 저기. 내가 슈퍼모팅을 쓰는 이유야. 이 새끼 X 좋아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내가 쟤는 뚝배기 못 넣는 골을 본 적이 없어. 안 믿어 이 새끼야. 사이드 가자.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어떤데. 봐봐 슈퍼모팅 보셨어요 여러분들. 바로 역전해버리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넨이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트레저기 아니었으면 진짜 이겼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잖아 레바니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레바니가 그리고 무시할라 자리에 그나브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다 뚫겠지 그치. 야 지린다 지려 진짜로. 와 뭐 게임 할만 나네. 앞으로 나는 팀갈은 없다. 아 무슨 레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레알이 멋은 있어. 더 제2D 보셨나요 여러분들? 슈퍼모티 보셨어요? 나 좋다 이거. 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요 봐 김민재 깡패잖아. 코리아 괴물 미네네 손흥민 와라. 중거리 빡빡 꼭 치잖아. 무시할로 나쁘지 않음. 무시할라. 얘도 나쁘지 않아. 무시할라. 얘 체감 되게 좋네. 무시할라. 3대 1 스코어로 승리해 버렸죠. 저희 미네니 보셨나요? 레반 없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트레제기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 미네는 99.8%네. 아직 0.2%가 아직 안 채워졌어. 일단 저희 미네니였고요. 일단 들어오면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